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수정을 좀 해보죠.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이렇게 고쳐볼게요. 자, FRUIT. 이놈과 이름이 같죠? 그러면 저것은 생성자가 됩니다. 클래스 네임과 이름이 같은 메소드는 생성자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시스템 out.이라고 하고 call constructor라고 한 다음에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상수들을 열거한 것이 이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상수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new float라고 하는 인스턴스화하는 과정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인스턴스화를 하게 되면 그 인스턴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우리가 생성자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호출될 때마다, 예, 이 상수들의 값들이 세팅될 때마다 플로트가 인스턴스화 되면서 그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가 3개인 경우에는 콜 컨스트럭터가 3번 호출되는 거죠. 만약에 4개라고 하면 4번 호출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동작이 이 문법적인 것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뒤에다가 자, 이렇게 this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 각각의 인스턴스들, 예, 이 플로트가 실행이 됐다는 것은 생성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생성자에 this를 하게 되면 생성자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자바가 우리에게 주죠. 예, 그 정보가 애플, 피치, 바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성자를 가졌다면 이 플루트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필드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질 이유가 없죠. 자, 필드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public string color라고 해서 이 각각의 과일에 대한 색깔을 준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this.color는 여기서의 this라는 것은 그 인스턴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this.color라는 것은 바로 이 전역 변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생성자가 만들어질 때마다 color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color라는 매개 변수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앞에 얘는 this가 없고 얘는 this가 있죠. this가 있다라는 것은 걔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의미하고요. this가 없는 경우에 이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this는 이 color는 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매개 변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매개 변수가 지역 변수고 지역 변수가 전역 변수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this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변수를 쓰고 this를 명시한 경우에는 전역 변수를 쓴다. 이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생성자가 호출될 때마다 여기 있는 컬러 값이 세팅이 돼서 this 컬러의 값을 갖도록 하려면 이 생성자가 호출될 때 컬러 값을 부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알아두셔야 될 영역이에요. 자, 여기 애플 뒤에다가 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레드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무슨 색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핑크라고 할게요. 그리고 바나나는 옐로우죠. 자, 검은색이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 자, 애플 뒤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고 그 생성자의 이렇게 매개 변수를 위한 인자를 전달해서 이 red라는 값이 어디로 들어가냐? 자, 1위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컬러의 값은 바로 여기로 들어가면서 이 애플이라고 하는 저 상수에 저장되는 플로트의 인스턴스에 인스턴스 변수인 컬러의 값이 레드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냐? 여기다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각각의 그 과일들을 가져오는 이 부분에다가 제가 컬러는 FRUIT 플로트 점 애플 점 컬러 이렇게 써주는 거죠. 나머지는 이렇게 해주는데 이 부분은 애플이 아니고 피치 바나나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57kcal 컬러는 레드라는 것이 출력이 됐고요.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이 레드로 출력된 결과인 것이죠. 즉, 단순히 어떤 상수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수가 어떠한 값을 갖게 하는 등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enum형의 enum형의 장점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적은 코드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enum 코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필드가 생겼잖아요. 변수가 생겼으면 메소드는 생길 수 없을까요? 변수가 생겼는데 메소드는 왜 못 생기겠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자, 플루트 아니 퍼블릭 리턴 값은 스트링이고요. 파일 이름 그 메소드 이름은 getColor라고 했을 때 return this.color를 한다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컬러는 메소드가 있는 이상은 얘는 private로 해서 사용자들이 직접 이 변수를 수정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메소드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 저 값에 대한 또는 뭐 세팅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죠. 예, 바깥쪽에서 세팅을 해버리면 그것도 곤란한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컬러는 getColor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구현하는 방법은 다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enum 안에 필드와 메소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클래스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enum이 열거형이잖아요, 우리말로는. 그 열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보를 열거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enum과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enum 이전에 살펴봤었던 방법 자, 이 부분, 이거 있죠? 자, 이 방법과의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방법, 이거는 enum. 차이점 중에 하나는 자, 클래스로 우리가 상수를 정의하게 되면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멤버, 애플, 피치,
바나나라고 하는 각각의 멤버를 우리가 마치 배열처럼 열거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이 플로트가 어떠한 상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열거형이 클래스 방식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그 열거형에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몰라도 마치 배열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열거형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바로 values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포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문 중간에 세미콜론이 있는 것은 포인 구문이죠. 포인 구문의 구조는 저 세미콜론 뒤쪽에는 어떠한 데이터들의 집합이 오는 것이고 요 앞쪽에는 그 데이터의 집합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꺼내서 바로 이 f라고 하는 저 변수 안에 담아주는 형식의 자바의 문법이죠. 자, 여기 보시면 플로트라고 하는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이놈의 valu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values가 호출되면서 이 플롯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자, 애플, 피치, 바나나라고 하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여기다가 담는 거죠. 그래서 요 중괄호에 있는 구문들은 저 F에 접근해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행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run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애플, 피치, 바나나가 출력이 되는데 자, 그것은 요 F에 담겨있는 값이 애플이었다가 피치였다가 바나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열거형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어떤 배열로 비유하자면 상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배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배열처럼 이렇게 상수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꺼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는 것이 열거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거형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알아봤고요. 열거형의 특성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열거형은 연관된 값들, 정확하게는 상수들을 저장을 하죠. 또그 값들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열거형은 그것 자체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열거형 내부에 생성자, 필드, 메소드들이 있어서 단순히 상수가 아니라 클래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열거형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열거형이 갖고 있는 상수들을 여러분들이 valu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배열을 상수들을 담은 배열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배열을 이용해서 그 상수, 그 저장되어 있는 상수들의 값을 하나하나 꺼내서 처리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열거형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